잘 먹었습니다. 와. 그냥 이렇게 좀 끊어줘라.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정말 저희 엄마 중국집에 가셔도 이렇게 드시라고. 어 진짜요? 너무 잘 맛있어. 자꾸 손이 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입에 붙었어. 이거 너무 뭐예요? 좋아. 뭐? 뭐? 선물을 뭐야? 선물까지 주셨어요. 아, 진짜요? 어머, 어머, 이것도 편지인가? 편지 있어요? 어머, 제가 그런 시 있어요. 알아? 아, 그쵸. 지금 영국에서 난리잖아. 저 물결 모양.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선생님의 에너지를 막 받아가지고. 좋겠다. 정말 열심히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선생님 최고! 우와! 앉았어. 민니한테 세배 받아? 민니한테 세배 받아? 야. 세배. 세배. 아, 땡큐!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야, 그래. 그 다음에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지. 됐어, 이런 살판이야, 살판이야. 일어나세요. 아, 그거 아는구나. 많이 오네. 네, 비위가 갑자기 많이 오네, 갑자기. 아이고. 와. 아유,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진짜 사랑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그냥 열려. 와, 문 자동으로 열리네. 야, 자동이야, 자동. 이미 들어가. 자동으로 열린다. 야. 인사하고. 이거 지금 실어놓자. 안녕히 계세요. 자, 안으로 쭉 가서. 아니, 왜 이렇게 친정아버지 같아요? 진짜. 친정아버지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못 잊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짜 이응복 식구님 너무 좋으셔. 너무 좋으셔요. 너무 좋으셔. 너무 좋으셔. 민, 이, 을,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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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끔 일기장 좀 보자. 훔쳐보자. 일기. 오늘은 요이 잘 하는 이 전 복 할. 잘 몰라. 알지, 알지. 어? 만났다. 짜장면. 또 먹고 치킨도 먹고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기뻐요. 참 잘했어요. 아이고 인사했다. 아이고 인사했다. 야 뿌듯하네. 아 들꽃바 너무 예쁘다. 아 세종이구나. 네네 세종. 열어? 아직이야. 아직. 네가 여기 밖 앞으로 가야 된다니까. 가야 된다. 아, 두 분이 찍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찍어주시나 봐. 아니, 삼촌이 집 잘 소개해달라고 아까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예쁘게 잘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저희 삼촌이 한옥 건축가세요. 그래서 네, 삼촌이랑 같이 저희가 설계사에 안 맡기고 같이 이거를 설계를 할 거예요. 어쩐지. 오늘은 아빠가 카메라맨이니까 잘 예쁘게 찍어줘요. 문 열어주세요. 이제 사극, 여기 사극처럼 하면 되겠어, 진짜. 이리 오느라. 안녕하세요. 와. 자, 이제부터 저희 집을 예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빠, 우리 이거 대문만 얼마나 걸렸죠? 이거 대문 짓는데 한 3개월 정도. 저 문만요? 대문만. 스님이 젖은 일이네. 우리 집의 이름이야, 이게. 네, 저희 집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집 한 채가, 아파트 한 채가. 집 한 채가. 어, 대문 짓죠? 저 얘기 해봐요. 한 3개월 걸렸지? 네, 3개월 정도. 한옥 짓다가 망한대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아, 돈이 엄청 들어가요. 원래 이런 집을 지을 때 원래 설계를 맡기는데 삼촌하고 저하고 아빠하고 설계를 안 맡기고 직접 기획하고 설계해서
집을 짓게 됐는데 이 길은 사실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네, 제가 디자인한 거고. 너무 예쁘다. 잔디는 예쁘다. 아빠가 다 심으신 거고. 잔디는 저거 갈 리가 없어. 그래서 잔디를 깔았을 때 한옥까지 집의 차이는 열기가 없고 아주 편하고 그래. 아빠 되게 전문가 같다. 잔디 공부 몇 년 하셨죠? 아, 잔디 공부에 3년 했습니다, 3년. 저희 아빠가 잔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나봐요. 아니요. 이거 저기 선생님 자갈 있잖아요, 자갈. 아니, 선생님들 자갈. 이 자갈은 우리 이제 은정, 이제 다, 은정, 다가미가 했는데, 은정, 이제 다, 은정, 다가미가 했는데, 여기까지 원래 잔디를 깔으려고 했었어요. 다가미가 카메라로 보고서로 이런 귀한 돌을 깔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깔으려고 주문을 해서 왔는데. 아니, 저, 아버님이 오윤하신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야. 한번 터지면. 한번 터지면. 근데 아버지는 너무 자랑하실 만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쵸? 아, 그냥. 자, 여기 뒤에 보이는 게요.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시는 본체입니다. 어떻게 잘 나오나요? 몇 년이지? 공사 기간까지? 저거 완공할 때까지 5년. 네, 5년. 그 공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한옥은 나무에 못질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이렇게 껴맞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옥은 이런 일반 집 마냥 평당 뭐 2천만 원이다. 평당 뭐 2천만 원이다. 그런 거보다는. 아니, 한옥은. 아니, 그래, 얘기해줘야 돼. 어디 가서 이거 평당 얼마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 해바라기 너무 예쁘다. 해바라기는 내가 아빠한테 해바라기 예쁘다고 했더니 작년부터 사실 해바라기 농사를 지었거든요. 아이고, 못 살아. 네. 그때 우리 아빠는 해달라고 하면은 바로 심어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뭐 좋아한다 그러면 다 해주시는구나. 너무 다정하신데요? 네. 저런 귀한 딸을 그러니까. 시험에서 고기 못 잔다고 내가. 이런 딸이었어요. 이거는 사과나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네. 사과가 홍하게 홍합. 응? 빨간 거? 네. 안녕. 근데 얘는... 은정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 아빠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이런 딸이었어요. 다가미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심었습니다. 아빠 이 나무 뭐죠?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대추나무거든요. 그게 대추나무인데 이게 이 대추가 이런 수는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잘라줘야 된다. 잘라줘야 그래야 대추가 많이 열고. 아 그렇구나. 크고. 그치. 쟤들 다 영양분 뺏어 먹잖아. 이렇게 잘라줘야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만간.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추나무는 철분이 많아야 이 입마늘병이 안 생기는데 여기 카메라님 보시면은 제가 여기 못을 이렇게 잔뜩 박아놨거든요. 못을 박아놓으면 철분이 있기 때문에 대추나무가 이렇게 입마늘병이 안 생겨서 이렇게 크게 왕성하게 큽니다. 진짜 아버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 철막도 해야지. 여기에 그 탁자는 돌탁은 저 자연석입니다. 자연석 대신 깎은 건데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고인돌이네. 저게 앉으면은 치질이 안 걸려. 치질이 안 걸려. 왜?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야. 아, 오래 갈았던 거지.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또 하나의 건물은요. 이제 내려와서 가끔. 저기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묵었던 곳이에요. 이제 여기다 사랑채를 진 이유가 이제 여기가 대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나무는 그 산수를 정화를 해주고 항상 그 주변을 맑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다가미 방을 이 앞에다. 이야, 아유, 그냥 전부 다 다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처음에는 이거 관리를 안 해서 다 축구를 했는데 딱 키워서 올해는 많이 났어요. 와, 아기까지. 여기는 아빠 공간이죠? 여기? 네, 네. 여기? 여기는 지금 그 보일러인데 사랑채, 안채, 샤워장. 네, 보일러는 금방 식는데 이건 금방 안 식어요. 이 숯이 사람한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참나무 숯을 푹 파다가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고기 같은 거. 저 숯 나중에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고. 근데 이제 관점이
아까 마냥 너무 큰 건. 빼게야 된다는 거. 빼게야 된다는 거. 아, 빼게야 된다. 해야 된다. 요거는 감마솥이죠? 여기다가 삼계탕 같은 거 끓일 때 아궁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아궁이는 꼭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여기에다 맛있는 거를 많이 해서 주세요. 그래서 뭐 백숙도 먹고 중탕도 먹고 돼지고기 그림 아니에요? 그냥 다감씨 손님 안 받는데? 네? 손님 안 받아? 손님이요? 아니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 진짜 오래 우리 오래는데 가요. 집에 갈 생각이야 지금. 지금 여기 너무 가고 싶다. 집에는 이제 그 한약재 나무가 많아요. 약재 있는 곳이 한 10대까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맞았죠. 여기. 아 뭐야 이거 또? 그러니까 나 이 건물 궁금했어. 아까 살짝 비치더라고. 뷔페 아니 뷔페? 따라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키즈 카페인가? 키즈 카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당이네. 여기는 저 그 뭐 지인들이나. 진짜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한번 초대해야 돼. 그치. 이거는 안 봤으면 안 가지. 가야지. 사람들이 멀리 안 가도. 아이고야. 여기서 뭐 얼마든지 그 즐길 수 있고. 아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다시 설명해. 소뚜껑. 아 소뚜껑. 소뚜껑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고기를 굽던 뭐를 찌개를 하던 뭐 맛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다시 그래. 다시 그래. 너무 맛있었어? 난 너무 맛있었어. 진짜요. 계속 들어가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소금 맛있게 하는 거지. 네. 아내가 좀 독특하니까 아내 좀 설명해 주세요. 아내 지금 뭐 네. 있죠? 예, 이제 찜질방인데. 찜질방. 찜질방까지? 우와. 와. 우와. 와, 찜질방. 야, 아니,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니, 너무 심하다. 아니, 너무... 집에 들어가서 저기로 가고 싶어. 위축돼서 뭐 나오겠어. 아빠 저거 먼저 설명해줘, 저거. 아, 요것은 저 그 화목, 그 아까 얘기한 참나무가 들어가는 건데 나무 향이 좋아요. 아~ 이 안에 그 공기 향이. 아,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그냥 휴식 공간 이렇게 돼 있고요. 얼른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여기는 어머, 냄새가 다르다. 와, 야 이제 너무 좋다 정말. 아니 여기서 이거 짓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것만 짓는데 그건 한 1년 걸려. 와, 이것만? 네, 왜냐면 땅 파서 하고 뭐 그런 거. 너무 어려운데. 오래 걸렸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다감이가 솔직히 해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노출돼 그리고 어려하잖아요. 찜질하시는 거니까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거 있어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빠 이거 장작 넣는 거 너무 힘들잖아. 뭐 다감이 올 때만 넣으니까 뭐 뭐는 그렇게 아빠 너무 좋아해. 딸한테 해주는데. 나가요 아빠. 저 위에 또 뭐가 있대요? 또 있어! 뭐 있다고요? 또 있어요? 이거는? 이건 뭐죠? 복숭아. 아, 이거 복숭아. 아, 너무 맛있다. 아, 또 집인 줄 알고. 따도 돼요? 와, 진짜 맛있겠다. 복숭아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렇게 해서. 날 줄 아니까? 야, 복숭아도 다 저 쌓아놨어. 네. 벌레 먹지 말라고. 문 열어주세요. 또 마지막 장소. 못 키우는데. 자, 이번에는 놀이동산입니다. 열차하고. 내려가? 자, 천천히. 또 있어! 뭐가, 정자가 있나 봐. 정자다. 아, 산책로까지. 아니, 무슨 집에 산책로가 있어. 진짜 무슨 대감집이다. 아, 대감집이다. 그러네. 어떻게. 거의 끝판왕. 와, 여기서 이렇게 보는 뷰가 진짜 예쁘다. 제일 좋은 건 앞에 막 트여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막 많지 않고. 아휴. 오빠, 좀 쉬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보성정. 어? 어? 이것도 아빠가 지었어요. 보성정. 여기 있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딸, 빨리 먹어봐. 엄청 달아. 먹어봐. 먹을까? 맛있어. 최고 맛있어. 엄청 맛있다. 나는 딱딱한 부추가 맛있다. 밥. 딸. 네. 뭐 먹고 싶은 과일 나무 와 있으면... 먹고 싶은 과일 얘기만 해. 아 지금도 충분해. 이제 그만해요. 힘들어. 아 방학, 여름 방학에 가고 싶은 곳. 아 너무 가고 싶어.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잘 갔어요. 아 추석에 꼭 내려가야 되겠다. 야 이러고 짠짜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큰 여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친구를 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간당함이 알고 있다는 자체가 절반은 올 거야.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 그래서 뭐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한지혜 씨 말고 다감 씨 표현. 한지혜 씨 말고 다감 씨 표현. 보고 있어요. 다감 씨도 시집 갔어. 아니 뭐 아니 별로 없어. 시집 가다 안 가다. 가까운 세종 씨가 가까워요. 지혜 씨. 장작 하시는구나. 너무 센 걸 갖다 놨네. 아버님이 너무 하리케리 하신다. 아이고. 아침부터 뭐해요? 왜 이렇게 힘을 써? 이거? 네. 이것만 니네들 이거 찜질방에도 해줘야 되고 저기도 해줘야 되고 그냥 빼게 놓아야 돼. 아 통째로 놓으면 안 돼요? 안 돼. 가서. 지금 저 장작이요. 빼짝 말라가지고 빼기가 아,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네, 세게 보면 쫙쫙 갈라지는데. 아, 고기예요? 딴 거야. 아니 이게 나무가 너무 말라서. 말라가지고 안 나가. 생나무 잘 나가. 우리 딸이 보고 있는데 아빠. 체면이. 아빠. 예. 저 도끼 맞추는 것도 사실 힘들어. 네, 많이 봤는데. 저거요.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끼 드는 것도 힘들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아, 저 운동 꽤 되지. 아~ 그게 요령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짱이다, 아빠. 나도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봐. 잠시만, 여기 담으세요. 네, 네. 아, 저 다쳐. 와, 이거 진짜 무겁다. 여기 찍어, 여기. 어? 아, 이거 도전해서 좋네. 아유, 아유. 아니, 이거 몇 번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조준이 안 돼, 엄청 조준. 여기요? 네. 오! 저게 뭐라고 되게 신나요? 이겼어. 너 빵. 야, 가마솥이네. 응, 됐어. 휘발유? 휘발유에다. 약간 초반에 불을 붙이려고. 초반에는 휘발유로. 불 붙이려고. 잡아. 어 무서워. 응, 가. 어 무서워. 응, 가. 빨리 가. 너? 가다 넣어놔. 넣어. 숨 넣어놓고 있어. 숨 넣어놓고 있어. 됐어. 됐어. 빼면 돼.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돼지 저거 아니에요? 어, 족발이다. 저거 다 집에서 이제 다 아빠가 다 키운 거예요. 대추 아까 대추 나와 보셨죠? 못 봤는데 도라지도 키운 거 이것도 키운 거 엄나무 된장 네 아까 장정 아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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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이거 족발은 왜 하는 거야? 너 맨날 그 뭐 녹화하고 일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체력이 딸려서 아빠가 보신해주려고 했어. 너 뭐 체력이 좋은데 목소리가 좋으시다 대라고 이게 여성한테
아빠가 농사 지은 거 다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지. 도라지, 네. 대추, 아까 그거. 예, 작년 가을에 해서 말려서 좋은 창고 마저놨다가 된장 다 넣어. 된장 네? 먼저. 된장? 다 넣어, 그냥 넣어놓기만 해. 된장입니다. 이거 감초하고 당기. 우리 아빠 너무 설명을 해. 생강하고 마늘. 누가 봐도 뭐라는 거 알겠는데 다 얘기를 해주네. 대추. 백도라지. 아빠 이거 언제 캔 거예요? 가을에, 작년 가을에. 어? 말려놓은 거예요. 작년 가을에 캐서 말린 거야? 부지런하시다, 아버지가. 이거 오가피 아닌가? 아니요. 오가피는 가시가 그러니까 저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팔가. 팔가. 아, 팔가, 팔가. 양파 두 개, 대파 넣고. 야,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 조금, 조금. 너요? 네. 이게 장족. 저렇게 생 족발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요? 여섯 편 먹어야지. 어우, 저렇게 많이 물렸어. 어우. 아우. 장작 빼야지. 이거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거 한 2시간 반. 2시간 반? 알았어요. 2시간 반 이따 내가 이거 꺼내러 올게. 이게 참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집에서 하는 족발이. 앞다리 보이나? 진짜 서울 아파트에서 꿈도 못 꾸는 요리다. 맞아요. 족발 만들기. 이야. 가보자. 조기 잘 썰맞았나. 어디 가보자. 아, 또 일하신다. 아니, 안 주세요, 아버님?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아. 어. 몇 시간 삶은 거야? 와,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우와! 와, 대박이다. 진짜 한방 족발. 와, 아니 그 시장에서 보던 딱 그건데? 맞아. 우와. 아, 잠깐만요. 다리가 부었네. 아, 잠깐만요. 아니, 아까 이랬는데 이게 이랬어? 진짜 완전 푹 꺼졌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머.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저게 진짜지. 탱글탱글. 아우. 냄새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너무 뿌듯하다. 족발을 먹어만 봤지, 이렇게 직접 삶아가지고 내가 손질할 줄이야. 어! 아, 진짜 무겁다. 그렇죠. 우와. 자태고소. 응? 이야. 요게 발이거든. 발. 이제 족발이 이제 잘 쓸어야 예쁘게 네. 맛있게 썰리잖아요. 힘줄이 있어요. 힘줄을 이렇게 해서. 오, 힘이 있어. 귀여워. 사실 잘리는 게 쉽지가 않아. 관절 쪽 그런 쪽으로 칼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뼈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맞아. 뼈가 있으니까 너무 두꺼워가지고. 최대한 살을 손상 안 가면서 뼈에 붙어 있는 거를 제거할 수 있게끔. 이거 전에 해보셨어요? 족발 발굴? 아니, 솔직히 처음 해봤는데, 네, 공부는 많이 했어요, 미리. 오. 아, 진짜 발굴이네. 우와! 오. 최대한 진짜 살을 많이 바르려고. 아, 잘하신다. 대단했다. 와. 성공했습니다. 분리 잘했네. 문제 또 여기서 이걸 또 예쁘게 썰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탈코기보다 이 껍질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껍질이 많아. 시커먼. 저희 아들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족발 껍질만 먹더라고요. 오. 살은 안 먹어요. 미를 껍데기만 좋아해요. 야, 이 썰리는 촉감이 진짜 좋다. 응?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어볼까? 와, 맛있겠다.
어우, 촉촉해. 맞아요? 아, 너무 들어. 표현할 수가 없고요. 이 코에서 그 약초 한약 냄새와 네, 그 육수 냄새가 다 조화가 되면서. 어우, 너무. 소리가.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보약. 아, 맞아, 맞아. 보약. 와, 이건 만두 너무 촉촉해. 아, 다 약재가 들어가서 국물까지도 다. 네. 칼이 뭐. 수육 때문에 잘리는데? 아, 살코기. 아우, 저거 맛있겠다. 어, 난 저런 살이 좋아, 살코기. 네, 맞아요. 너무 촉촉한 살코기. 근데 진짜 이게 가마솥을 삶아서 그런지 수분이 가득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여름이니까 냉채 족발로. 냉채 족발로 하면 시원하게. 여름이라 냉채 족발로 한번. 네, 그럼. 와, 냉채 족발. 야채를 좀 예쁘게 썰어야 된다. 일단 양파, 파프리카, 당근. 그다음에 오이를 아빠가 키운 거. 어우, 잘한다. 어우, 잘 자르시네. 아, 야채는 다 됐고요. 예쁘다. 아우, 이쁘게도 그냥. 야채만 넣어. 겨자 소스. 만들어 봐야 되는데. 겨자 소스. 넣고. 마스타 소스, 겨자. 식초, 설탕, 레몬을. 아, 진짜 새콤하겠다. 해주시고요. 자, 소스는 다 됐고, 해파리를. 해파리. 사실, 한 시간 전에 해파리는 뜨거운 물에 한번 지쳤다가 하루 정도 뜨거운 물에, 아, 찬물에 다시 담궈 놓으면 시큼해져요. 아. 한약 자듯이. 오. 아, 저 짜주. 아니, 이거 짜기 힘든데 한두 번 짜본 음식 아니다. 저 아삭아삭한 식감이 족발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아, 그렇죠. 네. 아, 맛있겠다. 우와. 어, 저게 뭐예요? 저 포도예요? 포도가 아니라 머위나무 열매. 집에 있는 거. 처음 하는 사람 치고 되게 잘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요? 예. 소 생각나. 아빠 좋아하는 거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아빠 먹는 거 보고. 별론가? 별론가? 맛있어. 맛있어. 야,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냉채 족발? 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 맛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네. 맛있다니까. 이 맛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다. 어, 나온다.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다. 족발이야? 정성. 예, 그렇지. 딸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 그렇게 담겨져. 아니, 근데 이 족발은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정성 딱 써 있어요. 이 한약재 냄새부터. 잘했어. 잘했어. 있어 봐봐요. 맛있다. 내가 뭐 갖고 올 것 있어. 뭐예요? 뭐? 뭐? 뭔데? 응? 아니, 솔직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자잖아. 감자 좋아하지. 짠! 내가 감자 쪘어. 아, 귀여워. 우리 아빠 감자를 진짜 좋아하셔요. 아, 귀엽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자 찐 거. 이거 감자가 아닌데? 이거 감자가 아닌데? 어? 저 뭐야? 제가 감자빵을 만들었어요, 미리. 와, 똑같이 생겼네. 오, 세상에, 세상에. 속인 거야? 속인 거예요. 요즘 완전 핫하거든요. 와. 궁금하다. 반죽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100cc. 됐어. 어, 우유, 물, 버터. 아, 이걸 만드신 거구나. 자, 이제 섞어볼까? 너무 좋아, 이거. 이 촉감. 20분.
이제 진짜 감자가 들어가네. 감자는 다 익었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네. 설탕하고 후추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속 안에 넣는 거예요, 으깨서. 아, 으깨서? 아. 우와, 쫀득쫀득해. 의외로 피가 쫄깃쫄깃해요. 그치. 네. 야. 깨찰빵 아시죠? 네. 깨찰빵 같은 느낌. 아. 이렇게 송편 빚듯이 이렇게 구슬리는 감자 모양. 아, 이거구나. 와. 와. 다 했다. 안쪽에다가 시나몬을 좀 속임수로 쓰기 위해서 콩, 흑임자가루 아니면 시나몬. 아~ 네. 겉에서 보면 흙처럼 보이게. 콩고물과 흑임자. 젓가락으로 찔러보지 않으니까 모를 것 같아. 네, 몰라요. 진짜 감자같이. 구멍을 한번. 저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속겠어요. 재밌다. 어, 진짜 감자 같다. 어, 아니, 저거 진짜 감자 같아. 감자 같아요. 20분. 오케이. 기대된다. 와우. 와, 어, 너무 잘 됐다. 진짜 감자 같아. 이래서 아빠가 속았구나. 네. 와. 진짜 뭐야? 진짜, 진짜 감자 같아. 아,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다. 이거 감자가 아닌데? 빵인데? 이게 아빠 요즘 사람들이 진짜 제일 유행하는 감자빵이에요. 맛있다. 괜찮죠? 요즘 최고 인기 있는 거야. 봤어? 어때? 오늘 내가 이거 해주니까? 아니, 맛있고 응. 너무 정성들었고 아, 너무 아주 그냥 훌륭해. 아버지가 볼 때는 지구촌에도 없는 것 같아. 지구촌에도 없는 것 같아. 지구촌까지 아, 진짜요? 맛있게 먹을게.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어머나, 뽀뽀! 고마워. 네. 오.